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,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,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또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뭐 마에 또 2만원의 벽이 그냥 쿵 하고 꺼졌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HERB2019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. 저희가 이쪽으로 체험 신청 뿐만 아니라 또 이벤트 문의 주실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관련 문의 남겨주시거나 체험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개월, 3개월 후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. 120만 명대 유행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바로 뭘 봤냐? 기자분의 성함을 봤습니다. 우리 또 김성기 기자님. 안 봐도 비디오죠. 이거 스크롤만 봐도 이 스크롤만 봐도 무슨 내용이 있을지는 뻔할 뻔짜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을 나열을 하겠죠. 나열이 시작되죠. 나열을 쭉 하십니다. 쭉 하시고 좀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워드 파일에 이거 해놓고 당일날 조금 이제 새로운 이슈들 며칠 붙여놓고 밑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기사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올 거예요. 왜냐면 모든 키워드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. 어쨌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뭐 예전부터 감기도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치료제가 없잖아요. 감기도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계속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얘네들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고 하면서 뭐 A라는 바이러스의 약을 만들면 B로 변이하고 B로 약을 만들면 C로 변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특별하진 않다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종합 플랫폼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여러 변이에 효과적이다. 그러니까 즉 그 완전 코로나라는 코로나 안에 뭐 A 바이러스, B 바이러스, C 바이러스, D 바이러스, E 바이러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잡는 그 백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더나도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이 플랫폼 전반적으로 이제 잡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전임상 단계다. 그리고 아직은 사실 갈 길이 멀죠. 예를 들어서 이게 0에서 100이다 하면은 얼마 한 0.3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전임상 거의 0.1, 0.3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뭔가 치료제,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 필요성 막 절실하게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매수세가 쏠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붙이는 주사, 마이크로니들 열풍 예고 역시나 나왔던 이슈죠. 마이크로니들 요거 이렇게 설명드렸었죠. 파스인데 여기에 이제 원하는 그런 또 치료 혹은 뭐 백신 같은 걸 넣어서 몸에다 더 붙여가지고 흡수 빠르게 하는 그런 건데 역시 이것도 전제 조건이 뭐다? 백신, 좋은 백신 혹은 안정성 있는 백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 마이크로 니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마이크로 니들 붙이면 피부만 따갑죠.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전제 조건은 무조건 백신 안정성을 갖추고 효과까지 갖추는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우리가 전 저점을 이탈을 시켰을 때였죠. 전 저점을 이탈을 시켰을 때 최소 진짜 좀 여유 있게 줘도 일주일 안에는 좀 빨리 갖다 붙여야 22,500원을 붙여야 다시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2주 차에 됐을 때는 추가적인 저점을 깨버렸습니다. 계단식 하락의 가장 안 좋은 점은 결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도 매도를 못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켜서 개인들은 계속 바닥 지키니까 올라가겠지 이제 조금 위로 고개를 틀면 올라가겠지 할 때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매도폭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차라리 한 번에 빠지면은 반등도 세게 나올 텐데 그냥 주당천 질질질질질 빠지면 올라가도 질질질질 올라가야 됩니다. 물론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.
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저점을 1차적으로 깼을 때가 조금 안 좋았었고, 이걸 빨리 갖다 붙이지 못한 게 두 번째 위험 신호였고, 금일 아예 2만 원을 깨면서 내려간 게 이제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. 사실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익 중이신 분들도 이제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, 사실.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. 아쉽고, 역시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.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,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, 결국 신한금 투창고에서 나온 또 외국인 수량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3만 주가 나왔는데, 신한금투에서도 3만 주가 나온.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뭐 공매도를 열심히 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시세에 추가적인 시세를 보이기 전, 뭐 전이 아니죠. 그 밑에까지 이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최악은 지금도 사실 뭐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, 개인 차이에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, 만약에 진짜 이 완전 그 여기를 진짜 깼을 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, 시장이 혹은 종목이 계속 위험 신호를 준다,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, 피눈물이 나지만, 눈물이 나지만 피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대응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또 4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뭐 수익 인증 올려놓지 않았는데, 저희 VIP 텔레그램, 무료 텔레그램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인증, 저희 회원님들 수익 인증이 쭉쭉 올라갑니다. VIP 매매 중장기 단기 수익 하실 분들은 VIP, 또 단기 매매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만, 저희가 또 이번에 체험권도 증정해드리고 있고, 또 개별 포트 관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이벤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허블리 TV 함께 해보시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